잘해. 뭐 똑같은 노래네? 오늘은 12주년입니다. 자레야, 잠시만요. 왜 문을 끌지? 됐어? 이제 만족하니?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인사해, 인사, 너도. 어?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이야. 오늘은 12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12시 땡! 할때 올까 했는데, 좀,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하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너도 한마디 해. 솔직히 봐야지, 여기를. 한마디 하세요. 박자르 씨. 박자르 씨. 박자르 씨.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응? 저 뭐야? 저 뭐야? 에이? 에이? 앉아고 뭐 하고 계셨어요? 팬샵? 오, 팬샵. 오, 나 지금 또 팬샵 입고 있는데. 하이, 팬샵. 팬샵이 내 인스타 라이브 알람 켜놨나 봐. 땡큐, 땡큐, 팬샵. 감사합니다, 해, 너도. 감사합니다, 해. 응? 너도 옷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 팬샵. 이건 똑같은 재질로 하나, 반팔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제 또 졸려? 다시 나갈래? 간식 먹자, 자리야. 벚꽃들은 구경하셨나요? 저는 구경하고 왔습니다. 근데, 응?
어디서 누구랑 봤냐면 경수랑 같이 벚꽃을 구경을 했어요. 어찌롱. 아야, 그건 내 손이야. 그래, 없어, 이제.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12주년 한번 된 기념으로 축하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켜봤고, 이제 딱 일주일은 아니고, 6일 남았어, 6일. 벚꽃이랑 사진 못 찍었어요. 아, 찍었나? 있을 수도 있겠다. 다음에 공개를, 뭐 상추인 줄 알았어, 이거. 깜짝이야.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6일 남았어요. 딱 4월 14일이 이제 그 12주년 또 우리 팬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일단 너무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좀 부었나? 어? 무슨 소리야? 너 대답한 거야? 아니면 트름한 거야? 제가 요즘 계속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요 며칠 아이고, 맛있는 걸좀 먹어서 한 이틀 정도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 근데 다시 또 내일부터 죽음의 유산소를 시작해서 또 14일 날 깜짝 놀랄 만치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너도 올 거야? 넌 집착해야지, 임마. 기대되죠? 무슨 노래로 시작할지 제가 스포해 드릴까요? 백현이 콘서트 때 우리 아빠 가게에 갔는데 아빠가 너무 매력적이었대. 오잉? 안녕하세요. 잘해요. 졸려? 응? 너가 댓글 읽어봐. 싫어? 알았어. 펜샵이 하이 짜르 이랬어요. 펜샵 하이 짜르. Please make the 짜르스 clothes. Same t-shirts, please. 펜샵. 이거 목도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선물 받는 거. 짜르가 복 받았어. 우리 또 엑소의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받고, 그치? 아무튼 너무 축하합니다. 멤버들 일단 너무 축하하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멤버들 있나? 지금 라이브 하는 멤버들 있나요? 이거 못하나? 초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뭐 옛날에 뭐 했었어?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막 초대해가지고. 이게 이건가? 참여. 그래서 내일은 우리 12주년인데 뭐 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제 나갈래?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다들 열심히 지금 댓글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고, 또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 내일 사실 멤버들을 만나서 우리 연습이 내일 있어가지고 팬미팅 하기 위해서 멤버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또 멤버들 만나서 열심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켜봤어요. 그러면은 저는 주무세요. 저도 일찍 자겠습니다, 내일 연습을 위해서. 너도 일찍 자. 이제 짜러 밥 주러 가야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잘자, 안녕. 또 올게요. 빠이. 이야, 아니, 자르로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